기초수학 2학기 중간 발표를 맡게 될 양성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초적인 지금까지 배운 수학 지식으로는 뭐 벡터, 행렬, 그리고 선형 연립 방정식, 그리고 이를 이용한 행렬 방정식, 그리고 선형 독립, 그리고 랭크, 역행렬, 선형 변환, 그리고 고유값과 고유벡터, 그리고 행렬 대각화, 그리고 내적, 그리고 이 행렬식, 그리고 직교성, 그리고 최소제곱해, 그리고 이 특이값분의 SVD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학 지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이제 다섯 개를 제가 뽑자면은 이 코딩과 챗GPT, 이 인공지능에 관한 부분인데, 먼저 첫 번째로 행렬 방정식에 대해서 제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를 뭐 이렇게 세이지 코드나 이런 넘파이를 이용한 파이썬 코드로 적용을 해보면서 되게 많이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코딩을 하는 과정이 되게 즐거웠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너무 코딩에 매몰돼서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주된 수업의 가닥을 쫓아가는 것이 좋다는 코멘트를 받아서 이제 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선형대수 아까 미적분까지 배웠는데, 그 부분을 이제 코딩을 통해서 많이 잘 이해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챗GPT 역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불필요한 노력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이거를 많이 줄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규 직구어 과정은 뭐 선형대수학을 공부하면서 이전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 직교 행렬이 특이값 분해와 고유값 분해, 이두개 그대로 연결된다는 점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SVD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점 역시 뭐 아까 앞서 말한 이제 직교 행렬과 바로 연결된다고 했고, 그리고 어떤 학우분께서는 SVD를 기하학적 관점에서 다뤄주셨는데, 뭐이 점이 되게 신기하고 잘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VD가 뭐 데이터의 차원 축소, 그리고 패턴 인식과 같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분적분학에서 그레디언트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뭐 다시 공부를 하고 이제 코딩을 직접 해보면서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이왜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을 그레디언트가 향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댓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게 많은 학우들한테 도움이 된것 같아서 좀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경사학용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디언트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면은 뭐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 이제 이러한 단점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온 뉴턴 방법 혹은 확률적 경사학용법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한 건 SVD에 대한 저희 글인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만 한 3, 4개 정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걸 배우면서 뭐쭉 얘기하겠지만, SVD가 뭐 되게 활용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뭐 특이값을 잘라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 활용이기 때문에, 특이값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다 공부한 것이 되게 되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통해서 배운 거는 뭐 앞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뭐 계산을 코딩으로 대신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역시 학우분들하고 모르는 내용을 서로 질문하면서 혹은 답변하면서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약간 이런 방식이 되게 좋은 수업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 군인이다 보니까 뭐 의도치 않은 일들이 뭐 많이 발생해서 이 수업에 좀 가끔 따라하기가 좀 벅찰 때가 있는데, 그래도 나름 이제 학우분들이 글을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서 이 하원 분들에게 배운 거는 서로가 이제 주된 내용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물론 진짜로 주된 것은 사실 교수님께서 이렇게 잘 줄기를 잡아주셔서 이제 저희가 잘 따라갈 수 있었는데 좀그 점이 좀 신기했습니다. 서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모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중간 전에 모든 글들을 여기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 한 20개 조금 안 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만 가져왔고요. 그리고 뭐 처음으로는 뭐이 자기소개를 빼면은 여기에서 나온 연립방정식의 최소제곱해를 이렇게 뭐 트라이 솔루션, 노마리케이션 등을 이용해서 코딩으로 해서 많은 학우분들이 뭐 이거를 응용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주셨고요. 이런 식으로 뭐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개형 역시 뭐 앞서 제가 코딩에 관심이 흥미가 많이 붙어서 앞서 말했던 대로 이렇게 세이지나 혹은 넘파이, 매트플로트 라이브러리 등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혹은 심파이 등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신기했던 거는 이 넘파이가 점을 200개를 찍으면 이렇게 부드러운 모양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5개를 찍으면 이렇게 약간 좀 꺾이는 것처럼 나온다. 그래서 사실 얘가 이제 뭐 생각보다 약간 이산적인 느낌을 갖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신기했습니다. 또네 번째로 이제 이렇게 그냥 최소제곱 곡선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구하면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웃풋을 직접 구해보고서 좀 수치적으로 아 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x는 4에서의 에러가 크구나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그걸 이제 수치적으로 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폰 노이먼에 대한 글이라든지 혹은 여기서 말한 진짜 수업이란 무엇인지 여기서 말한 플립 러닝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인공지능을 제어하는 우리 자세 혹은 인공지능의 역사 혹은 이 테렌스 타워 교수에 대한 이야기 등을 이제 배울 이런 것도 이제 인문학적 측면에서 좀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과 분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행렬의 크기에 따라서 배우는 과정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봤고요. 특이과 분해 같은 경우는 SVD 코드를 바로 이용하지 않고 이 V가 그 AUE 그 방향이 V가 되기 때문에 뭐 하여튼 SVD 코드를 바로 이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택했고 그리고 실생활 이용 역시 직접 이렇게 디도 사진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조금 이 특이값을 몇 개를 잡냐에 따라서 되게 화질이 안 좋아지는 것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제 내용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형 연립 방정식이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혹은 해를 못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비약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함수의 이 헤시안 행렬에 대해서도 제가 다뤄본 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3차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도 코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항법과 뉴턴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코딩을 직접 해가면서 이렇게 따라 내려가는 이 모습을, 뉴턴 방법은 몇 개의 점이 없어도 금방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뭐 SVD도 한번더 해서, 굳이 한번더한 이유는 이제 주성분이 큰 특이값에 해당하는 특이 벡터가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변동성을 나타내는 데 반해서, 작은 특이값에 해당하는 특이 벡터는 데이터의 세밀한 특징을 반영한다. 뭐 이거 하나를 확인하려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AX는 0이다, 혹은 AX는 0이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와 ATA는 비가역행렬이다가 동치이다라는 주제로 이제 제가 많이 교수님한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뭐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토론 내용이 약간은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특수한 경계 조건에서 유체의 물리적 성질을 기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제 제 기계공학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주제로 좀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체역학에서는 오일러 방식하고 뉴턴 방식 등뭐 유체의 거동을 사용하는 이런 거동을 확인하는 데두 가지 방법이 쓰이는데, 사실 이 나비웨이스토크스 방정식이라는 이 PD를 뭐 대학에서 뭐 학부 과정에서는 실제로 배우나 ODE를 직접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 활용을 해서 만든 논문도 있고, 뭐 PDE를 좀더 수정을 해서 만든 논문이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저는 확인하고자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뭐 이론으로서는 뭐 미운적분 합성곡, 그리고 연속 방정식,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그리고 트위카 분해, 그리고 경사항법, 라그랑주 순수법 등이 있습니다. 뭐 모델링으로는 뭐 간단하게 그냥 벽면에 비스듬히 부딪힌 유체의 흐름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유체는 스테디스테이트를 가정하고요. 뭐 당연히 비점성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경계 조건을 보자면 x는 0에서 벽을 뭐 0이라고 했을 때 유체의 성격은 거기서 0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때의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을 활용해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경사항법을 활용하고 싶다면은 이제 해당 위치에서의 속도함수를 벽면에 대한 각도를 변수를 하는 최소값을 찾으면 될 것이고, 뭐 차코비아니 원리를 이용해서 되게 인벤토에서 메쉬 크기를 작게 잡을지, 뭐 어느 정도로 작게 잡아야 가장 효율적일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그냥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서 거기를 직접 다 PD가 아닌 ODE로서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분석이 끝난 이후에서도 뭐 SVD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의 좀 중요한 부분만 뽑아낸다든지, 혹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찾는다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초기 조건에 오히려 노이즈를 추가해가서 가지고 실제 상황과 가까운 유체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인공신경망 구조, 특히 CNN을 이용하면은 뭐 각각의 인풋 파라미터, 그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뭐 유체의 소스의 위치라던가 각도, 혹은 그 크기, 그러니까 유체의 초반 속도라던가 가속도 등을 이용해서 그 걔네들의 함수들을 전부 다 합성곱을 이용한다면 뭐 예측 벡터, 속도 벡터장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과 정답과의 로스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그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자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 군의학 중에 뭐 여러 고민을 하고 이 수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인공지능과 코딩 두 개를 한꺼번에 스스로 공부를 하자고 했는데, 딱 이런 수업이 있다 보니 신청을 하게 됐고요. 뭐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많이 있으나 교수님하고 이제 조교분께서 잘 도와주셔서, 잘 양해해 주셔서 이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말했던 것처럼 뭐 계산 좀더 개념을 큰 관점에서 볼수 있게 됐고요.
그 학생들이 토론이라는 수업 방식, 뭐이 방식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매번 배워가고 스스로를 고쳐가면서 기말 끝까지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